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114회 키스텝 수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프로그램 사회를 맡은 키스텝 사업조정 본부장 이규루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많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그 코왁스 정책이나 그 R&D 이슈에 대해서 그 원내의 그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수요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한민국 반도체 제도약의 발판, 그 지능형 반도체 기술과 당면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그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김상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텝 원장 김상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114회 키스텝 수요 포럼 모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과오회 권호갑 회장님하고 저 곽중철 단장님 오셨고, 대통령 과학실 자문회의 그 강병삼 단장님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마음을 잘하셔서. 또 삼성전기원의 우리 정치회 사장님, 아마 지금 과학기술 비전 2045인가 그 지금 총괄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또 동아사이언스의 우리 김인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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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또 오늘 바쁘신데 저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이제 지금 13대 혁신성장동력 지금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3대 혁신산업 분야,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뭐 바이오 헬스 분야라든가 또 지능형 반도체 이런 분야를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뭐 금년 6월부터 반도체 3개 소재 수출 규제 문제로 시작된 한일 간의 그 각종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특히 이런 이슈들이 더 지금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무리 없이 굴러갔던 것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아,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범부처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뭐 5년간 뭐 5억 원, 5조 원을 투자를 한다든가 각종 예타 면제라든가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국산화하는 것도 아니고 공급선 다변화가 가능한 것들은 또 공급선 다변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정부가 뭐 금년 말까지 100 플러스 알파계를 지금 뽑아서 국산화시키는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수입하는 소부장 그걸 넘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마 미래에 우리가 핵심 글로벌 공급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산산 간의 협력이라든가 산학연 협력이라든가 정부는 과연 어떤 걸 지원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수요기업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기인데요. 이거를 잘 극복을 하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시작한 게 메이저 유신 때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한 150년간 지금 경과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축적된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수준이 결코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노력을 해서 많이 왔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이번에 저희가 얻은 레슨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능형 반도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AI라든가 IoT라든가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뭐 이미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새 미중 간의 그 핵심 무역 전쟁의 그 이면에는 기술 패권, 자국 우선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또
결국 기술,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제조 2025 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산업부나 과기부가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메모리 쪽은 좀 뒤져 있습니다만은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세계 탑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력과 기술 이런 기반을 통해서 전략만 잘 구사를 하면은 이 지능형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 반도체 종합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특히 이번에 저희 깨달음이 이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어떤 협력, 산산협력 뭐 산업부에서 그 펠리칸 경제라고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가마우치 경제가 아니라 같이 결국은 공급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수요기업들의 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럴 때일수록 또 학계나 또 정부 공공기관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또 공급기업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각종 그 테스트베드라든가 공인 인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전략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귀한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권영수 애트리 지능형 반도체 연구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패널로 두 분 모셨는데요. 김시호 연세대 교수님 또 손광준 SK 하이닉스 테크니컬 리더님 모셨는데 이따가 좋은 발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능형 반도체를 진일보시키는데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되는지 좋은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말은 드린 거죠. 이 지능형 반도체가 어떤 건지랑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반도체 역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인텔이 뭐 한 30~40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현재 우리 데스크탑에 쓰고 있는 모든 X86 기반의 프로세서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뒤부터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다 배우고자 하면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의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 어떤 건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가 어떤 건지 세상이 이제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예틀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능형 반도체 연구 본부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건데 뒤에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빨리 이제 스킵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안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손톱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이런 반도체들이 다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배터리 말고는 다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흔히 PCB라고 부르는 반도체를 고정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한 부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 뭐 하이테크가 들어간다기보다는 많이 뭐 발전은 됐지만 반도체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었고요.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인간의 집념이 무섭다. 반도체라는 거를 만든 사람 하는 사람들도 부품이나 장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저도 이제 가끔 좀 신기할 정도인데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실제로 파워를 딱 넣어가지고 동작을 시키면 하는 일이 제가 이게 이 숫자를 그냥 0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1초에 한 100억 개 정도의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가 그 책 1만 권 분량이 있으면은 그거를 1초 동안에 한 번에 다 읽는 거죠. 읽어서 뭔가 그 안에 책에 쓰인 어떤 일을 하라는 거를 실행을 해요. 결국 이제 실행한다는 거는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제 뭐 전화를 한다든가 뭐 동영상을 본다든가 인터넷 서치를 한다든가 이 그런 일들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이제 이 메모리에 있고 이거를 1초 동안 1만 권이니까 엄청난 양을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이 읽어서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하는 거죠. 이 반도체가 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테슬라 전기차 지금 국내에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듈 같은 거에도 보면은 이 가운데 커다랗게 있는 게 다 둘 다 이제 그 자율주행 뭐 얘네들은 이제 레벨 5를 하기 위한 반도체고요. 요 뭐 흔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자제분들 많이 하시는 그 저희에도 좋아하는데 그 이제 PC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일반 소비자가 한 4,50만 원 주고 사죠.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뜯어보면 그냥 반도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 밑에 보면은 그 이제 엔비디아 주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랑 옆에 이제 온갖 종류의 메모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메모리는 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들로 보면 이렇게 뭐 스마트폰 내부도 마찬가지고 SSD 요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뭐 GDDR이나 아니면 뭐 HBM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 S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만드는 온갖 종류의 메모리들이 다 반도체 부품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가로가 대충 그 우리 흔히 그 신문에서 뭐 14나노, 7나노 이런 말 나오는데 지금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게 요거에 이게 2 람다니까 요거의 두 배가 그 14나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정도 길이가 14나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뭐 눈에 보일 수도 없는 작은 어떤 부품인데 이거를 실리콘 위에 실리콘은 그냥 모래입니다. 모래를 녹여가지고 내가 이게 잉곳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 동영상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그런 모래에서 만든 실리콘 위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패턴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 원장님께서 아까 그 저기 불화수소 이런 거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패턴을 그릴 때 사용되는 화학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 패턴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느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4나노, 7나노 뭐 이런 그 나노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이 소리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리가 뭐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예, 예, 소리들. 이게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제가 여기 이제 어디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조금 편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온라인으로 올릴 때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죠. 집적 회로인데 이거를 어떻게 팹을 하는가. 보여주는 건데 아까 모래에서 만든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규소죠, 규소. 이 모래는 결국 안에 실리콘을 다량 포함한 반도체 주성분인데 이 실리콘에다가 그 이 불순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그 이 뭐 전압을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지금 요건 이제 제작 과정인데 잉곳이라고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는 이런 요런 모양의 원통형의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회사가 있고 이렇게 자르면은 이걸 이제 우리 그 흔히 보는 웨이퍼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웨이퍼는 굉장히 얇고요. 뭐 떨어뜨리면 깨지기도 하고 그 뭐 20인치 뭐 13인치 이렇게 쓰는데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패턴을 그릴 준비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FEO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BEOL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게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해서 그 뭐 이산화 규소죠. SiO2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지금 이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쓰기도 하는데 군사용으로 쓸 때 포토리지스트를 바르고 예, 이건 이제 그 컨셉츄얼하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노광이라는 공정, 그 다음에 에칭이라는 공정, 공정들이 많은데 아까 그 장비 말씀하셨을 때 이 장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 레티클이라고 하는 어떤 그 패턴을 미리 그린 그 이 커다란 판에다가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이 큰 패턴의 모양을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작은 패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세밀하게 그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14나노, 7나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세밀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 장비가 비싸지는데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4월 달에 거기 삼성 S전자 가셨을 때 뭐 그 장비 하나가 1200억 한다면서 이렇게 그 발표하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요 요렇게 그 노광하고 그 패턴을 그리고 에칭하고 그거를 세밀하게 하는 그 장비가 그 몇천억씩 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데도 몇 군데 없고 빠르게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세밀한 공정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쓰는 회사들도 몇 개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트랜지스터 그리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어떤 층을 올려놓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을 올려서 또 그림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액티브 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과정까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넘기겠습니다. 아 예, 거의 끝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실제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그 아까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분을 부품 그 소자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아까 요 그림이 제가 요 하나 하나가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요 그림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트랜지스터를 조금 단순화해서 보여드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EOL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를 생성하는 것까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설계에 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어떤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한 28나노 정도만 돼도 층이 한 50층 정도가 올라가는데 메탈이라고 하는 거를 뭐 비아랑 메탈이랑 SiO2를 이용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도선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트랜지스터가 하나하나의 칩이 이렇게 스크라이빙을 하면은 다이가 나오고 다이를 뽑아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패키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그 반도체 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이를 어떻게 더 세밀하게 더 복잡하게 더 최근에는 더 낮은 전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설계와 제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그 역순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제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우리 그 흔히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올리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어떤 내가 제품을 만들 건가를 설계한 다음에 이 결과물의 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뭐 이게 PG라고 하는데 설계도가 나오게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연결도 이것들이 나오게 되고 얘를 아까 그 방금 보여드린 이 설계도를 넘겨주면 이 설계도는 결국 어떤 트랜지스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이제 제조에 따라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엊그제 저기 뭐야 S전자에서 그 오스틴에 있던 그 CPU 뭐 저기 디비전을 다 클로즈했다고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책상 앞에서 내가 설계를 처음에 하고자 했던 뭐 모뎀이다 CPU다 아니면은 뭐 우리 파워 트랜지스터다 이런 것들을 어떤 제품을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한 그 결과물이 이제 아까 그 다이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설계와 제조는 결국 설계는 아이디어하고 이 아이디어가 결국 필요하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한 공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게 이 사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특정 회사 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해도 이 공정 제조 쪽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 우리나라는 회사별로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페미니스트 회사나 아니면 뭐 시스템 LSI 디비전이나 그런 데도 있고 이런 걸 하는 이제 뭐 파운드리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형국이 현재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뭐 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설계와 제조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제조만 잘하는 회사도 있고 예를 들면 TSMC가 대표적인 제조만 잘하는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설계는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커스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는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 설계를 한 다음에 회로를 만들고 이제 레이아웃을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 이게 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설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그 CPU나 모뎀 이런 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류가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리는 좀 다르죠. 현재 우리나라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시장 상황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현재도 지금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대충 한 400조 원 조금 넘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로 그냥 분류해 봤는데 이 계산하는 쪽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센서나 PMIC 같은 그 외의 부품들로 분류를 해보면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이게 얘가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 계산하는 쪽 반도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젠가부터 이제 비메모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그 한 10년 동안 계속 불러왔고 지금도 이제 그 용어는 남아 있고요.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요 중에서 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페미니스 쪽 설계 쪽이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그 주로 그 메모리가 아닌 분야는 굉장히 약한 거죠.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다음 메모리 쪽은 그 저희 우리나라에서 설계와 제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하다가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메모리 강국이 됐는지는 저도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설계와 장비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 중에 75%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쪽이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이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데이터와 결국 얘는 메모리는 데이터를 담는 용도고 얘는 데이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용도인데 데이터를 담는 그 인공지능 쪽으로 인공지능 분야로 가게 되면은 뭐 그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도 보면은 결국은 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쪽 분야 메모리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결국 기능은 메모리는 이제 스토리지고 프로세서는 이제 계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산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결국 이제 공장을 얼마나 잘 내가 관리해서 그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서 더 많은 칩들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조금 이제 그 어떤 기능을 더 빠르고 더 낮은 전력으로 만들 것인가가 좀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이게 저기 뭐야 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굳이 이제 대비를 해보자면은 이 투자 방향이 주로 이쪽은 이제 장비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은 주로 이제 그 연구개발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변해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는 우리가 그 뭐 PMIC나 이런 그 작은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왔어요. 이게 거의 그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그 이 저기 스마트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뭐 애플이죠. 거기서 그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컴포넌트를 다 흡수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만드는 어프로치를 취한 다음 그걸 가지고 이 폰을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그 컴퓨터 하나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결국 부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쪽 시장도 이제 스마트폰도 좀 많이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좀 많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어떤 효용성이 많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그 좀 그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AI를 가지고 AI에 특화된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게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어려운 그래프인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이게 그 우리 테크놀로지 리밋에 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그 350나노, 뭐 180나노, 130나노 이렇게 발전하는데 노드가 금방 내려갔거든요. 몇 년 만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뭐 28나노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그 뭐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남겨놓은 로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 2009년도 이런 데 개발했던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2009년도에 28나노 개발을 거의 이제 완료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스테이블하게 된 상태였는데 그게 거의 한 10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드의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공정의 개발이 조금 이제 그 지연되거나 처지고 있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물리적 한계에 많이 부닥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뭐 드나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예전에는 우리가 130나노, 뭐 350나노, 한 20년 전에 그럴 때는 이제 성능 일변도로 성능만을 추구해서 공정을 빨리 내릴 수가 있었는데 현재 한 최근 한 십몇 년 동안에는 전력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 그 슈퍼컴퓨터 만드는 쪽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위에 뭐 쿨링 시스템 같은 거 잔뜩 얹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반도체 만드는 쪽에서는 이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반도체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공정을 낮게 하고 싶어도 이 뭐 와이어에서 소모되는 전력,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동작할 때 너무 뜨거운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반도체를 뭐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이제 AI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뒤에 그 뒤로 가기 전에 이 인공지능 자체는 원래 이제 컨셉 자체는 뭐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오랫동안이라는 게 거의 한 그 우리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컴퓨터 개발한 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그게 AI 시초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한 3, 4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비슷한 컴퓨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계속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최근에 이게 이제 발전을 한 30년 동안 못 하고 있었던 이유가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주요한 거는 그 주요하게 발전을 저해했던 요인은 결국은 내가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한데 계산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복잡도가 너무 높은데 그거를 받쳐줄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카이스트의 뭐 그 원래 인공지능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교수님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를 그 같이 한번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뜨게 된 게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제 뜨게 된 게 반도체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 GPU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AI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인공지능 컴퓨팅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반도체 대비 대충 한 1000배 정도의 연산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연산 성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능이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거의 1000배가 되다 보니까 1000배의 연산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반도체 구조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인공지능 쪽에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알고리즘 쪽에서는 우리 저기 뭐 알파고 같은 거 보면은 미리 이제 강학습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처럼 동작하게 만든 건데 알고리즘 쪽에서는 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 데이터를 뭐 구할 수가 없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알고리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 없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은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학습까지는 안 간 상태지만 성능을 계속 높여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몇 개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버 쪽에서는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말고도 뭐 그래프코어라든가 하바나라든가 이런 그 뭐 스타트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좀 있고 뭐 유럽에도 좀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 쪽에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주로 그 이제 서버 자기네 서버에 특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속기를 만드는 일을 이제 시스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바이스 쪽도 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연구적으로 조금 먼 얘기긴 하죠. 우리 그 지금 현재 CMOS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뭐 뉴로모픽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를 똑같이 이제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를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뭐 맵리스터 같은 RLM 같은 RLM도 특히 이제 스토리지하고 컴퓨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알고리즘과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디바이스 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다 같이 어떤 그 스스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과 반도체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서로 그 전문가들마다 이제 뭐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반도체가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AI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도표고요. 이게 아까 제가 100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뭐 그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숫자가 좀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테라플롭스라고 이제 보통 그 기준을 정하거든요. 여기 테라플롭스라고 있는데 1테라플롭스가 그러니까 1초당 1조 개의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반도체가 굉장히 빠른 연산을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테라플롭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인공지능 컴퓨팅에서 그 컴퓨팅의 어떤 단위를 세는 기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수십 테라플롭스 이상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인공지능 연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1테라플롭스란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우리 스마트폰 AP 뭐 스냅드래곤 835 제가 얘를 뭐 적어 놨는데 스마트폰 AP가 대충 10기가 플롭스 정도가 됩니다. 10기가면은 1테라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10테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웬만한 CNN 같은 걸 돌리려면 이제 10테라 정도가 필요한데 10테라를 만들려면 얘를 1000개를 붙여야 돼요. 그 스마트폰 AP를 스마트폰 AP 1000개에 해당되는 연산 성능을 이렇게 한 개의 칩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10테라가 나오고 이거를 또 100개 정도를 붙여야 1페타가 나오는데 매우 많은 연산량이죠. 이게 스마트폰 AP가 한창 이제 인기를 구가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 나온 다음에 인공지능 이걸 이제 이 정도의 연산 성능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이 연산 성능을 내가 이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GPU를 가지고 GPGPU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GPU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GPU에 매우 많은 연산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1 메테라 플롭스에 해당되는 성능을 이제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국 크게 된 거거든요. 시장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현재는 저희가 그 현재 우리 그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 보면은 대충 칩당 뭐 100테라 정도 지금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뭐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내로 뭐 500테라 그다음에 칩당 1페타까지 가는 날이 결국은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려면은 지금 뭐 이건 뭐 사람마다 얘기는 다른데 CMOS로만으로 뭐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새로운 어떤 아까 트랜지스터 새로운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야지만이 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죠. 이게 우리 그 지능형 반도체 예타를 할 때 그 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오른쪽은 뭐 전력이고 왼쪽은 성능인데요.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가, 그 다음에 그 같은 성능을 얼마나 낮은 전력으로 할 수 있는가가 결국 문제거든요. 전력을 낮추는 거는 그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이 뭐 슈퍼컴퓨터에 쓰든 아니면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에 쓰든 메테라 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을 뭐 수와트 이내로 낮추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결국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현재까지 이게 그 이 제품들입니다. 그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 온갖 회사들이 만드는 그 반도체 제품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테슬라 그의 풀 셀프 드라이빙 칩이고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얘네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생산은 여기 삼성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은 요 칩에 대한 내부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준비를 조금 뭐 늦긴 했지만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2016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딥러닝에 최적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서버용들인데 요게 아까 제가 그래프코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요게 바이두. 그 바이두나 지금 알리바바도 얼마 전에 리스크5 기반으로 해서 뭐 AI 칩 만들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그냥 그 서버 회사, 시스템 회사들도 자기네가 원하는 인공지능 최적화된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 페이스북은 제가 알기로는 이 요 그래프코어랑 좀 그 뭐 조인트로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방금 말씀드렸고 이게 IFA 같은데 그 뭐 IFA에서 그 지난번에 뭐 저기 어디죠? 하이실리콘 화웨이죠. 화웨이에서 뭐 스마트폰용의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발표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것들도 결국은 지금 요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린 980 18년도에 발표된 거고 기린 990이 지금 이제 작년인가요? 몇 달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몇 달 전이죠. 예. 그 요런 것들은 기존의 AP에다가 기존의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에다가 이거 인공지능 딥러닝에 특화된 어떤 유닛을 넣어 가지고 만든 것들이고요. 화웨이에서 만든 것들은 주로 뭐 아까 제가 테라플롭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테라에서 10테라 정도 되는 그래도 그 스마트폰 치고는 이제 꽤 높은 성능의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뭐 저희 하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그 지금 국내 반도체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메모리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우리 펩리스 상황을 보시면은 뭐 조사에 아마 이제 저기 키스텝에서도 많이 조사를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한 200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2015년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그 10배 정도로 커왔어요. 매출로만 보면은 예, 기존에 우리 펩리스가 뭐 수백억 하다가
뭐 1조 5천억까지 한번 이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마찬가지기도 한데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도체 설계만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힘들 상황에 있고요. 이게 그 시스템, 뭐 페이스북이든 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그 아마존 같이 어떤 뭐 구글 같이 이런 시스템과 결국은 시스템 아니면 최종적으로 엔드유저에게 가는 서비스랑 연계된 어떤 그 에코시스템이 결국은 존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잡는 회사가 살아남게 되었었고요. 그것들을 그런 쪽에 그 분야에 들어가지 못한 반도체 회사들은 사실 많이 문을 닫았죠. 예, 그거는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페미니스도 아마 작년에 저기 흑자인 상황에 페미니스가 몇 개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찾아보시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주로 이제 뭐 보면은 그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AP 같은 게 나오면서 다 넣어버리는 거죠. 모든 기능이 지금 뭐 스마트폰들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기능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뭐 MP3 플레이어용 칩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사실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뭐 여전히 인공지능도 지금 제일 볼 때는 제일 강한 쪽이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뭐 전력 면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전력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걔네들도 이제 어떻게든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환경들이 전부 다 게임 중심의 어떤 그래픽스 중심의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그 AI 관련돼서 이제 기존의 그 뭐 기술을 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페미니스 기업, 예, 뭐 살아남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페미니스 기업들 몇 개, 그 다음에 또 AI 관련된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뭐 이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 다 인공지능 쪽에 특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려는 노력만이 그 유일하게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우리 예타 통과했던 그 저기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도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내용이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뭐 저희 애트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키스텝에서도 몇 년 동안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될 상황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공지능에 특화된 새로운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낮출 건가,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전력이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내가 전력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죠. 이거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반도체가 뭐 소프트웨어랑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현재는 예전처럼 우리가 뭐 파워 IC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소프트웨어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게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를 잘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려면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요 세 가지가 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새로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맨 첫 부분에 모두에서 반도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설계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저희가 이제 이번 달 초에 그 이제 개발 완료한 것도 대충 아까 그 보여드린 한 다이, 조그만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이당 트랜지스터가 10억 개씩 들어가거든요.
엔비디아는 제일 큰 칩이 지금 210억 개가 들어가요. 트랜지스터가. 매우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 가고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인공지능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력 또는 낮은 전력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라고 하죠. 저희가 반도체 설계인데 결국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키워야 되고 지금은 이제 이 우리 이제 대기업들도 대기업 중에서도 한 대기업만 사실은 설계 분야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익을 메모리만큼 많이 내지는 못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 대기업 중에서 이제 다른 한쪽은 주로 메모리에 많이 이제 또 포커스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쪽이 좀 많이 약해요.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뉴럴 오피스 서킷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건 뭐 네, 이거는 뭐 저기 그 지금 현재 인공지능 하고 있는 거가 이쪽은 이제 디바이스고 이쪽은 이제 설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쪽은 주로 뉴럴 넷이라고 하는데 뭐 딥러닝이죠. 오른쪽은 아까 제가 그 트랜지스터로 사람의 뉴런과 시냅스를 모델링하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건 일종의 우리가 날기 위해서 그 펄럭이는 날개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저쪽은 일종의 사람의 그 뇌를 그대로 모델링하는 거니까 날기 위해서 이제 펄럭이는 날개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양력을 가진 이제 비행기 날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이쪽 분야가 DNN 쪽, 그 딥뉴럴 네트워크 쪽이 거의 시장을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동작하기 때문에 저쪽 이제 그 뭐 SNN이라든가 뉴로모픽 서킷 쪽은 새로운 소자 쪽은 아직은 뭐 어떤 일정 정도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뭐 뜨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쪽이 이제 그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전력인데 이게 뭐 서버든 자동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요새 이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수냉식이죠. 수냉식 물로 이제 식히는 건데. 이 위에 깔려 있는 것들이 슈퍼 컴퓨터거든요. IBM 서밋이라고 그 위에 이제 깔려 있는 이제 냉각 시스템이죠. 이게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반도체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식히기 위해서 다시 이제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슈퍼 컴 쪽에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 비율이 거의 한 6대 4, 7대 3쯤 돼요. 전력 소모가. 그러니까 그 시키려고 거의 그 이제 컴퓨터만한 컴퓨터가 쓰는 전력만큼을 이제 시키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저기 미국 뭐 에너지에서 뭐 성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거 보면은 한 2016년도 쯤에 전 세계 슈퍼컴에서 반도체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다 썸해 보니까 이게 영국 전체의 한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 이런 슈퍼컴에서 많이 이제 실행하고 있죠. 여기 뭐 그 우리 그 시리 같은 거 이렇게 하시거나 할 때 보면은 결국은 그게 서버로 가서 계산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엄청난 전력을 거기서 소모하고 있는 거죠. 뭐 비유를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데이터를 서버에다가 보내서 가져오는 그 에너지가 매 초마다 뭐 100원씩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비유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려면은 전력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 문제 이 쿨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결국은 반도체가 소모하는 전력에 의한 열 때문이니까 그걸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이게 저희 테슬라 자동차인데요 저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가 하다가 들은 얘기가 저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때문에 뭐 거기 CEO가 열심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반도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올려서 모듈 올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델 3나 이런 데서 이제 팔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걔가 소모하는 전력이 전체 배터리의 한 5%에서 8%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거의 한 10분의 1이 그 없어진다는 거죠. 그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이 여기 파워트레인 이 차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 반도체에서 이렇게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전력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뭐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이 우리가 아까 제가 그 X86 같은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 전자제품들에 쓰이는 그 반도체들 보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사실 반도체 안에서 실행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걸 그것도 우리가 좀 간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그냥 그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라는 컨셉만 가지고 있으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반도체에서 실행되는 전기 신호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책 읽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맨 처음에 그 책 데이터들이 반도체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반도체 안에서 전기 신호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또는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어떤 효율성을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려고 해도 그 반도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각 회사마다 이렇게 뭐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생산, 또 제조 쪽에 이렇게 많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쪽 하는 기업이 많기는 한데 사실 큰 기업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 개라도 파는 기업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어떤 회사나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이제 조그맣게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없죠. 그 그런 반도체를 잘 하려면은 우리 이미 이제 우리 존재하고 있는 패밀리 회사들도 대부분 다 그 절반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에요. 절반은 반도체 설계자들이고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반도체를 잘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를 한번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트린의 정부 그 출연 연구소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획을 한 지는 한 5년 지금 2020년이니까 한 6년 정도 됐고 6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덜 떴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알파고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뭐 AI 관심을 확 많이 가지게 되시면서 저희가 이제 좀 그 이런 칩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얻었는데 요게 이제 저도 이제 그 한 20년 넘게 반도체 개발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분야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늦게 시작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비슷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 시작한 지는 저희가 2017년 중반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요게 그 10억 트랜지스터고요. 인공지능 반도체고 인공지능에 특화된 요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네모가 다 이제 아까 그 딥러닝
딥러닝을 가속하기 위한 반도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전체는 가로가 19mm, 세로가 26mm거든요. 그러니까 손톱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정도의 반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 뭐 내부 구조 이런 게 있고요. 뭐 결국 이제 매트릭스 연산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부 구조도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페이퍼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제가 아까 그 세 가지 아키텍처랑 파워랑 소프트웨어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딥러닝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낮은 전력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조도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랑 구글 TPU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TPU랑 뭐 저희가 개발한 거랑 어떤 식으로 그 아키텍처의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예, 스펙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칩 면적이나 아니면 뭐 DDR, 저희가 DDR4 두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좀 더 이제 밴드위스가 높은 메모리 뭐 HBM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뭐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 팹리스트들은 이제 이걸 개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반도체 회사는 지금 삼성에서 엑시노스로 작년에 발표한 거, 그거 안에 들어간 저기 딥러닝 가속기 5테라옵스 짜리인데요. 그거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국가 연구소다 보니까 아까 그 소프트웨어 환경 말씀드렸었는데, 뭐 소프트웨어 이 반도체를 잘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성능이 이렇게 좋게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그 이게 그 우리가 저 7월 달에 이제 그 우리 뭐 불화수소하고 뭐 이런 폴리이미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 쪽인데요. 요게 그 제조에 들어가는, 아까 그 동영상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제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공정 중에 그 한 소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우리 반도체라는 게 이게 설계부터, 그 다음에 뭐 설계부터 회로 기술, 그 위에 소프트웨어 기술, 그 밑에 이제 그 뭐 제조 장비, 그 다음에 제조 공정, 그 다음에 그 제조 장비만 해도 뭐 우리 EUV나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어드밴스된 뭐 그런 기술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물리학과, 그 다음에 그 재료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그 인공지능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 온갖 학과에 있던 사람들의 이제 아이디어가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계와 제조 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뭐냐면은 이 그렇게 그 버티컬하게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 중국도 보면은 메모리 뭐 지금 뭐 저기 제조 2050인가요? 뭐 2030인가? 그것도 뭐 포기한다 만다 뭐 이렇게 기사에 막 나오고 있던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뭐 한정된 이 인력을 가지고 이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보고,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이 잘 화합이 잘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외부적으로 우리가 당장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서로 그 협력이 잘 안 되는 그 면이 많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뭐 팹리스하고 대기업하고 사이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 모셨고요. 그 먼저 그 김시호 연세대 글로벌 융합공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호 교수님은 그 현재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ICT 융합 전문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한 10분 정도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먼저 권영수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원래는 이제 반도체를 쭉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전자공학 기반으로 받았고 기업에 하고 그 뭐 학교에서 한 그 한 20년 정도 반도체를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지능형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시스템을 이제 걸쳐서 이렇게 좀 연구 도메인이 펼쳐져 있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시스템과 반도체 이거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면 반도체도 알아야 되고 시스템도 알아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제 보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를 더 육성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큰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55%가 시스템 반도체고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3%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이제 S사를 빼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러니까 뭐 그 대기업을 빼고 났을 때 1%도 안 되는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 가지고 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왜 메모리는 잘 되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는 잘 안 될까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 어떤 시장이 있는지 개발만 하면 어떤 고객이 있는지가 명확해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불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과연 고객이 우리 걸 사용해 줄 것인지 모든 게 불명확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 이거 IDM이라고 그래서 Independent Device Manufacturer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의 기업이 개발, 생산, 판매까지를 전부 다 일괄해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국제적인 협력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그 설계에 필요한 그 설계 자산을 제공하는 IP 제공자, 그다음에 실제로 칩을 개발하는 팹리스, 그다음에 칩을 생산해 주는 파운드리, 그다음에 패키지를 해 주고 테스트를 해 주는 후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협력 관계에서 좀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특징이 메모리는 어쨌거나 하드웨어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 권영수 그 박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제품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시적기에 투자를 잘하고 대기업이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핵심의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 핵심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하는 걸 보면요. 메모리,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 제품의 주력이거든요. 이걸 제외한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어레이 구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떤 거냐? 아까 이제 권영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걸 자세히 보셨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PU, GPU, NPU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인공지능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이런 판이 만들어진다고 좀 희망적인 걸 가지고 있어서요. 오히려 지금 그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새롭게 뜨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일 것인가 기회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한 기회가 오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에는 인텔이나 ARM 같이 재패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찬스가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레이 구조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골프도 잘 치고 양궁도 잘하고 쇼트트랙도 잘하고요. 잘하지 않습니까? 축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투자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시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반도체 시장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마 앞서 그 권영수 발표 권영수 본부장이 발표한 내용 업데이트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트렌드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뭐 불명확하고 또 그 고객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 SK 하이닉스의 그 CIS 비즈니스 TL님 송광준 네, TL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런 자리 처음 왔는데요. 네네. 일단 저기 제가 하이닉스 오기 전에 저기 뭐지 권영수 부부장님하고 같이 그 지능형 반도체 예타 사업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작년 한 10월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PD를 했었고요. 예 그때 하면서 이제 관련된 뭐 지식을 많이 그 배웠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은 사람들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산업혁명이 처음 났을 때가 그러니까 피지컬 포스의 혁명이 일어났다면 그 지금은 저기 멘탈 파워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하던 것들이 기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지컬 포스의 혁명,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그런 이제 기계 산업이 쭉 발달을 했다가요. 그 지금까지도 뭐 전기가 발명되고 뭐 전기로 다 구동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장치들은 기계 장치입니다. 그 심지어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라고 그러지만 그 배터리하고 모터만 바뀌었지 다른 장치들은 거의 이제 기계 장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기계 미케니컬 시대에서 일렉트리컬 시대로 완전히 변혁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 아까 저기 권영수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컴퓨터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되게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또 발전하고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이 또 발달했습니다. 이제 5G 시대가 곧 나올 것 같고 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결국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그 다음 프로세싱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수집이 가능하죠. 이게 딱 이제 증폭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고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저기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많은 뭐 기업들 아니면 연구소
많은 나라들이 그거에 대규모로 이제 그 연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예산도 좀 적게 투입을 했고 이제서야 이제 내년부터 이제 투입을 한다고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 AI 반도체 분야 보면 삼성전자나 아까 애트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국내 기업도 LG전자나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요. 뭐 또 상당히 많은 퓨리오사라는 뭐 조만한 스타트업 같은 거 이런 데서도 이제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런 기업의 숫자가 한 10배 이상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대부분의 중국 회사가 그 헤드쿼터는 거의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은 저기 뭐야 중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인력은 중국에서 확보하고 핵심 브레인은 뭐 미국에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대비 저희 나라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늦었지만 저기 정부가 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런 그 반도체 AI 반도체의 기술 발전에를 갖다가 그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까 뭐죠 그 뭐 드라이브 IC나 CMOS 이미 센서나 뭐 이런 쪽 메모리 정도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에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AI 시대로 들어서면서 저희가 하나 봐야 될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희가 메모리 경쟁력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기술력도 세계 1위고요. 근데 그 지금의 AI 반도체는 그 폰놀만 구조라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 그 버스에 밴드 그러니까 뭐야 리밋이 걸립니다. 메모리의 밴드위스도 넓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 프로세싱 하는 것들을 메모리 쪽 아니면 스토리 쪽으로 내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그 뭐 민간 연구 기관 아니면 뭐 조그만한 벤처 기업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과 긴밀한 그 뭐죠? 이게 그 협업을 통해서 그런 신기술이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메모리의 경쟁력을 시스템 반도체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세싱인 메모리 뭐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요. 그런 기술 개발을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그다음에 그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면은 뭐 새로운 기회가 얻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반도체 관련 인력, 뭐 특히 설계 인력 이런 인력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4, 5년 정도 이상 그 정부 자원이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끊겨갔고요. 그 실질적으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다른 분야로 이렇게 나노 쪽으로 막 옮겨타시는 분도 많았고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SK 하이닉스 다니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에서도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뽑으려면 뽑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정부 차원의 그 R&D 그 학교 주도죠. 학교 주도의 R&D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저기 프로세서만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만 보면 이 프로세서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프로세서도 개발되다가 열이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좀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쓰더라도 퍼포먼스는 올라가겠지만 결국에 열을 그러니까 파워 소비 그다음에 열 나는 거는 한계에 부딪힐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본부장님 슬라이드에도 있었는데요. 그 뉴로모픽 소자가 좀 빨리 개발이 돼서 그거는 이제 시간적으로만 보면 한 10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소자의 개발도 원천 기술 차원이기 때문에 그 국책 연구 기관이나 대학 중심으로 그런 좀 그 기초 연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손 박사님 감사합니다. 뭐 크게
예, 한 세네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업에서 오셔가지고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기업 측면에서 현재 뭐 그 중국 기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고, 하여튼 정부 늦게나마 정부 재정 투자가 뭐 바람직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메모리 저희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하면은 아마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주셨고, 세 번째는 그 고급 세계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그 뭐 아키텍처 뭐 하든 그 전력 소모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그 뉴로모빅 소자 이런 그 원천 기술 개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그 뭐 플로어에서 자유 토론 및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 후에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예 말씀 주시죠. 평가분석공부의 기지훈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차 기술 부분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테슬라에서 개발한 그 자율주행용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발표하신 AI 프로세스를 장착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GPGPU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AI 프로세서라는 것이 메모리가 포함된 걸 뜻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프로세서 별개 메모리는 별도로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기 그렇다면 만약 AI 프로세서가 이렇게 개발되는 와중에 메모리 쪽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그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뭐 GDDR 이런 메모리로도 대응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큰 기술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한두 사람 더 받고 한 번에 예. 질문은 좀 더 받고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본부장님 발표 중에 우리나라가 유니크하게 이제 설계와 제조를 겸한 나라하고 상당히 그 버티칼리 역량들이 있는데 생태계가 잘 안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오가나이저가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애트리가 뭐 TDX라든가 무슨 뭐 초고입적 반도체라든가 뭐 무슨 CDMA 할 때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좀 오가나이저가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 공급 수요기업, 공급기업 이렇게 잘 좀 놓을 수 있는 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최근에 그 산업부의 그 전략기획단인가요? 거기서 나온 책을 보니까 그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던데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요. 우리가 이제 이 사일로에서 이렇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그게 터져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이거 어차피 인력이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책연구소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마지막에 그 손 박사님 말씀하신 그 문제,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인력을 뽑고 싶어도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수요 기업들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어디든 간에 사실은 필요한 엔드 유저가 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그런 수요 지향적인 인력을 개발해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수요 기업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나서서 그런 인력을 수요 지향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나. 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학협력이 잘 안 되고 산업체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R&D 비용의 한 76%를 쓰는데 여전히 본인들 인하우스 안에서만 주로 쓰는데 그럴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인력,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위해서 그 우리가 그 직접적인 무슨 그 기업 민간 공동 연구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산학 협력을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먼저 그 기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뭐 저 제가 아무래도 테슬라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하는 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칩 안에는 보면은요, GPU가 들어 있고요, NPU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ARM 코어 64비트짜리가 12개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SRAM, DRAM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칩이고 14나노 공정을 썼고 삼성에서 제작은 삼성에서 했고 그 정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72 TOPS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아 그 그 칩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발표 드린 중에 나왔던 그 현재의 가장 스탠다드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특별히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용이다 보니까 뭐 ISO 2626 이런 그러니까 반도체가 고장이 안 나야 되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좀 고려가 되어 있죠. 내부 칩마다 이제 코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체크하는 기능, 그다음에 칩을 아까 두 개 박혀 있었는데 그 칩끼리도 서로 이제 결과를 서로 비교합니다. 어느 한쪽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 비슷한 칩을 아마 이제 그 저희가 그 예타 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기획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새로운 메모리 개발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저기 새로운 메모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메모리 밴드위스 그러니까 빨리 읽고 쓸 수 있는 기존 메모리보다 한 뭐 20배쯤 되는 이제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그 개발이 돼 있는데 아까 이게 생태계랑 좀 맞물린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두 대기업은 미국에만 팔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에는 쓸 데가 없어서 아직 쓰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또는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아서 또는 그 칩이 반도체가 HBM이 너무 비싸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새로운 메모리 개발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아마 이제 계속 더 높은 밴드위스가 필요할 거거든요. 밴드위스라는 건 초당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읽고 쓰는가. 예, 그렇게 그 아마 HBM 지금 내년 초에 아마 HBM 3, HBM 3가 나올 거고요. 표준이 나오고 그것도 AMD나 뭐 이런 그 인텔이나 이런 회사에서 제품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메모리를 잘 하는데 그걸 해외만 팔고 있으니까 그 국내에서 이제 그런 걸 그 정도의 그 높은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하는 게 뭐 제가 이제 국가 연구소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제조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설계하고 제조 설계 제조라 아까 생태계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플랫폼 레볼루션이 뭐 책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플랫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은 어디서 날라지가 나오는가 하면 시스템 아키텍트가 어떤 기능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스템에 날라지가 있는 기업이 칩을 어떻게 구성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지 그 제품이 시스템 장착돼서 이제 팔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스템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를 잘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개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ASIC이 나왔다가 General Purpose의 SOC가 나왔고 지금 나왔는 거는 뭐 도메인 스페시픽 뭐 SO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칩의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에 코어, 그러니까 CPU 코어도 있고요. 그 기본적인 그 아까 뉴럴 그 아까 가속기들 NPU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IP들을 갖다 조합해서 큰 뭐 슈퍼셋 같은 그 프로바이 그러니까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기업에 그런 기업한테 그 시스템 기업이 야, 나는 이러이러한 칩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 하면 이 칩은 그 칩 비슷한 거를 다 만들어 본 사람이잖아요. 조합하고 여기 그 이 시스템 기업에서 있는 그 핵심 기능을 갖다 그것만 딱 구현해서 딱 금방 말 그 딱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리스크 5 얘기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리스크 5 파운데이션에서 오픈 코어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풀어주고 있고요. 이제 그걸 받아서 그 사이파이브라는 회사, 뭐 한국에 또 세미파이브라는 회사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가 그런 플랫폼을 프로바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업체랑 그다음에 그 아까 그런 플랫폼 프로바이더랑 같이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준다면 좀 뭐 경쟁력 있는 아니면 진짜 팔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인력 그 말씀하셨는 것 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뭐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산학 과제를 많이 이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 과제 말고도 또 어떤 형태로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제가 이제 PD 시절에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미래 반도체 소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뭐 R&D 자금의 반을 주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반내해서 그 이제 학교에서 그 기업에서 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을 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산학 프로그램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니즈에 맞는 뭐 이런 데 좀 치중이 됐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것들은 좀 정부에서 좀 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말씀드렸고요. 뭐 저희도 이제 그 이런 산업 과제 같은 거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장님. 제가 네. 저 네. 그 저기 원래 그 제가 이거 저기 뭐야 그 저기 정 부처에서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대학교 들어갈 때여서 잘 몰랐는데 그 애트리가 옛날에 이제 그 국채 과제로 그 4메가 디램 뭐 16메가 디램 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한 30년 전인데 그 전체 사업비가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국책연구소가 아마 중립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애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삼성, LG 다 그 들어와 있었고 D램 개발 초기에 그 저희가 이제 SRAM을 그때 개발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각 기업이 그때부터는 좀 경쟁 구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내가 지금도 이제 국내 두 기업이 이제 완전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연구소의 역할이 메모리 쪽에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고요. 지금 그 아까 그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좀 그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이제 아까 거기 그 손 TL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컴퓨팅을 융합하고자 하는 어프로치가 많거든요. 뭐 서버 쪽에는 젠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쪽은 뭐 CX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PIM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이 돈 문제가 엮이다 보니까 뭐 대기업은 엔비디아나 이런 퀄컴처럼 많이 팔 수 있는 쪽으로만 달려가고 우리 국내 팹리스 기업은 그래도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에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한쪽 원으로만 돌다 보니까 약간 그 한 십몇 년 동안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완전히 뭐 이쪽은 다 TSMC 달려가고 저쪽은 다 그 저기 뭐 해외에 있는 대기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연구소는 아무래도 그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제 아까 그 PIM이나 젠지 같은 그런 뭐 새로운 기술 입장에서는 그 뭐 연구소에서 국가 연구소에서 뭔가 중심이 돼서
뭐 대기업이 다 대기업이 대응하기에도 대하기에도 좀 부드럽고 한 그런 체계를 만들 뭐 작게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결국은 국내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키스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네. 네. 제가 그 우리 원장님 질문하신 거에 답도 하고 좀 코멘트를 하고 혹시 내가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 저 김시호 우리 전문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김시호 교수님이 첫째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두 회사가 전체 합쳐서 마켓쉐어가 70% 이상 되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나라 뭐 이 R&D 투자하고 국가 연구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메모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이저 전체 그 R&D 하는 거를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에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도록 여러 가지 그 육성 책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필요한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 연구 개발하는 데에 자원 배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 그렇게 투자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데에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은 그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저 국가 R&D 그 투자도 그쪽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 관련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시스템 메모리 다 합쳐서 그 연간 그 이 우리 산학 협력으로 이렇게 연간 그 협력비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가 거의 제가 알기로 천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저 교수 학교 이 대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 연구 개발비에 그 배분을 그쪽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까 그 저 뽑을래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교수님들이 다 다른 거로 그 전공을 바꿔요. 그러니까 연구비가 나오는 그 이 과제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노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잘 되지만 지속적으로 국가 연구개발비를 그쪽으로 배분하지 않으면은 전체 그 인력의 그 이 저 공급 그 이 생태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쪽으로 저 국가 연구개발비도 메모리 시스템에서 다 합쳐서 그 반도체 쪽에 기업에서도 하지만 국가 연구비가 그쪽으로 배분이 꼭 돼야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이제 코멘트가 이제 메모리는 소프트웨어가 없고 그 하드웨어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메모리 그다음에 그 이미지 센서 여기도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AND 플래시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플래시 플러스 거기에 이제 솔루션 그 칩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그 솔루션을 개발해야 SSD나 이런 것들이 고성능의 SSD나 이런 걸 개발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 지금 그 잘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그래서 메모리도 여전히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소에서 아까 이제 자동차용의 그 저 자율주행향의 그 칩을 타겟으로 이제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책 연구소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이미 그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이런 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좀 높은 그 타겟으로 그 세상에서 잘 하지 않는 다음 단계에 뭔가 이걸 과제를 택해서 하지 않으면은 국책연구에서 하는 의미가 난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 개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지원하는
인력으로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그 체계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고, 과제를 스페시픽하게 뭐 어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하고 있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나중에 그거 해봐야 큰 그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그 삼성 종합기술원 정치리 사장님이셨습니다. 예, 아시고, 네, 차관님. 예. 네, 저는 좀 거기 보에 좀 건배했었는데요. 아까 저 우리 고정수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최초의 그 반도체, 그게 아마 80년 전후일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직접 근무는 거기서 안 했는데, 예,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에 그 개발 교육을 위해서 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뭐 그 사인한 것도 있고, 뭐 반도체 공동 개발 계획해서 뭐 애트리 주관으로 해서 삼계산과 같은 몇 개의 공동으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초기에 이런서 근데 천억이 필요한데 아 이 천억 갖고 되느냐, 1500억 그래갖고 많이 그렇게 늘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그런 그 관주도라고 하기에는 좀 지금은 저렇게 하면 좀 뭐, 그 당시 저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경쟁사끼리 합쳐서 우리가 뭐 공동 개발하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관은 최소한도로 그 생태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도 좀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초 연구 같이 공동을 할 수 있게, 그게 된다면은 혁신 본부가 되겠죠. 혁신 본부가. 예? 혁신 본부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알파고 이후에 박 대통령 때도 뭐 지능연구소인가 뭐 인공지능연구소 여기저기 생기고 하여튼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애틀에 있는 지능연구소인지 뭐 따로 생긴 건지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런 경우에 이게 기관계는 어느 정도 코퍼레이션이 되는지 아까도 하여튼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고. 그래서 관주도로 하여튼 혁신본부니까 형식본부 주도로 해서 좀 우리 AI 반도체 혁신을 위한 그런 지금 초기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인력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좀 합동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각 롤을 좀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말만 협력이지 참 제대로 안 돼요 보면. 근데 더군다나 경쟁사기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기초 분야는 그게 필요하고 또 그게 가능한 분야니까 정부에서 그 롤을 해주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뭐죠 우리 김상성 원장님도 더 잘하실 테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얘기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많이 얘기하는데 포스트 컴퓨터 뭐야 포스트 반도체 후에 무슨 뭐 양자 컴퓨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거는 뭐 스피드만 얘기하는 건지 양자 컴퓨팅이,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뭐 혹시 더 추가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은 마지막 받고 답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저 아까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우리 저 협력한다는 그거를 좀 내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예. 과학기술 자문회의 근무하는 이재득 전문위원입니다. 그 제가 원소속 기관이 상기평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반도체 쪽 과제 평가를 하다 보면, 예전 한 1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이제 팹리스 중소기업들이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갈수록 이제 할 만한 일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칩은 다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 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게 가속화됐고 앞으로는 이제 그게 더 이제 심해질 거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권보 부장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팹리스만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비전이 좀 힘들어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제 뭐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일자리를 결국 만들어 줄 거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럼 중소기업도 계속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팹리스 쪽은 이제 이게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하면 이제 과연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중소기업을 만드는 게 좋을지 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뭐 강남님이 없습니까? 없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력을 잘 협력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답변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양자 컴퓨터는 저기 그 저기 뭐 양자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그 특정 형태의 계산이 많이 드는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양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1차관, 2차관 다 과기부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뭐 각각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정책적으로는 그런 걸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양자 컴퓨터에서는 파워포인트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작업을 양자 컴퓨터에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런 건 풀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페르마의 뭐 3대 난제 중에 뭐 저기 뭐 AN, BN, CN 해가지고 뭐 여기 그 소수가 되는 만족하는 식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 또는 우리 그 비트코인에서 뭐 저기 그 푸는 문제, 암호를 깨기 위한 암호를 깨기 위한 방법, 많은 계산을 트라이를 해서 이제 내가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특정 레귤러한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에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건데, 지금 지난번에 네이처에 나온 그 시카모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 뭐 피델리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양자 현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오류가 문제거든요. 아직 거기서도 이제 많이 풀긴 했는데 완벽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술이 아직 그 멉니다.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지금 이게 뭐 저온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초기에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일단. 그런데 뭐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 향후 10년 내에 우리한테 돈을 만들어 줄 우리 국민의 어떤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투자는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인공지능 뭐 예를 들면은 저기 힌튼 교수도 30년 동안 핍박받다가 저기 AI 뜬 다음에 뭐 구글로 막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결국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책적으로는 이제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 팹리스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그 제가 이게 너무 그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잘하는 기업이 아직 있습니다. 그 우리 그 실리콘웍스나 뭐 텔레칩스나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그 매출 뭐 1000억씩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실리콘웍스는 지금 뭐 5000억, 6000억 넘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기존에 우리 뭐 코어로직이나 텔레칩스나 이런 이제 중형의 중급의 팹리스들이 많이 문 닫은 거, 저는 그게 결국 이제 그 스마트폰 AP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너무 이게 비용 집약적인 산업이 되면서, 투자 집약적인 산업이 되면서 그 힘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 뉴로모픽 소자를 하든 뭘 하든 대형 반도체를 비싼 칩을,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어떤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엔비디아 절반 정도라도 그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두 개라도 키우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성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엔비디아 정도의 기업을 두 개 정도 키우는 걸 목표로 해서 단기적으로 그 하면은 뭐 인력 그 인력 양성이나 아니면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은 뭐 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사장님 말씀하시죠. 예. 협 기업들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로드맵에 마지막 맨 마지막 점. 네. 네. 마지막 페이지. 자. 50페이지. 아. 예. 저희가 아까 그거 저기 저희가 개발한 반도체 현재 구조는 40테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엔비디아가 지금 싱글 프리시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칩 1000만 원짜리가 그 16테라입니다. 저희가 40테라짜리인데 40테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거는 지금 SK 모 회사하고 그다음에 SK 모 회사에서 일부 투자를 했고요.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그 저기 메모리 기술 관련해서는 아까 저기 물어보신 거랑 비슷한데 그 HBM 기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랑 뭐 공동 개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이제 생태계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메모리 사업부의 어떤 그 차세대 이제 HBM 버전으로 인공지능과 이제 연계시키기 위한 R&D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뭐 드렸던 거고요. 뭐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말씀 뭐 하시려고 했는데 혹시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하신 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모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뜻의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메모리는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니다. R&D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는 걸 그건 상당히 오해였던 것 같고요. 예, 그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혹시 뭐 손 목사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오늘 아무튼 저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연계 협력 소통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R&D 분야만 보면은 가용 자원이 전 세계에서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연계 협력 소통하느냐. 옛날에 막 확장 지향적인 시장일 때하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막 위축되고 축소되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책연구소가 직접적인 R&D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어떤 생태계의 조성자라고 그럴까 프로모터라고 그럴까 이런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포럼은 하여튼 그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하여튼 글로벌 경쟁의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뭐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그 현안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키스탭에서도 예산 배분 조정이나 정책 할 때 오늘 논의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그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 다음 키스탭 수요 포럼은 11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하여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